난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설령 뽀뽀를 했다 해도 같이 설령 누워있었다 해도 그 15분이 이제 성추행, 성폭행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내가 누구냐고 성령님이라더니 그러면 벗어 옷을 이랬어. 너네 너무 촌스러우니까 포르노라도 보고 연습 좀 해오라고. 너무 아직 어리잖아요. 21살, 2살. 진짜 짐승이죠, 짐승. 그냥 신이에요, 신. 그리고 절대적이죠. 이재록이 칼을 주면서 네 손 잘라와 이러면 아멘 하고 잘려도 다시 그게 붙여질 줄 믿고 그게 아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동을 마음껏 표현하리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한 교회에서 추앙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입니다. 그가 기도만 하면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 어떤 병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초예요, 초예. 25도에서 26도로 높이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부모님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글을 성도들은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가운데 만민 학예 수련회가 진행돼 교계 인사를 비롯해 정치권의 네로라는 이들은 물론 자리를 빛내주었는데 네, 만민교회 창립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에 그중 황우석 박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사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전했는데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재록 당회장님의 100세 준비위원장을 자임을 했습니다. 만민 교인들에겐 신이나 다름없던 이재록 목사에게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한테 직접 바쳐야 그게 진짜 성경이다. 굉장히 좋아하죠. 유흥, 도박. 와, 배팅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베드는 사람은 모두가 다 벗고 있어서 악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고. 벗어 옷을 잃었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들의 목자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목자님의 열매입니다. 사랑합니다. 등록 신도수 13만 5천여 명, 전 세계 1만 천여 개의 지교 및 협력교회를 거느린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는 1982년 13명의 신도로 시작해 지금의 대형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교세 확장에는 이 목사에게 있다는 특별한 능력, 바로 환자를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주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의혹이 있지만 만민교회는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만민교회 신도들은 여전히 이재록 목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이토록 교인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그 실체를 알기 위해 만민교회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인지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이재록 목사의 요청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눈에 띄는 빈 의자들. 이재록 목사의 옆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참 고백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당회장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중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주님과 지금 아버지가 함께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 목사 덕분에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나와서 보니까 근데 그때는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그런 형상을 보여주신 거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때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보인다고 하니까 그 얼굴 모습이 다니자님과 너무 닮으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성령이야, 하나님이야.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권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고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이 목사는 신비로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살을 만드시고 그때 바로 주님과 저를 집어 여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뵙고 싶어요. 또 한 분 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분 주보라 나온 거예요? 네, 청년님. 예,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를 뵙고 싶다는. 그는 마음만 먹으면 태풍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기도합니다. 5등급 허리케인 엄마가 시속 290km로 미국 플로리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을 다 사라지도록 잠재워 주시곤 합니다. 또한 북상하던 어마는 2017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어마 역시 이 목사의 기도로 사라졌다며 설교를 통해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템파 지역에 어마 관련 간증 기사가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 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라며 소개한 미국의 일간지는 워싱턴 포스트지였습니다. 우리는 해당 기사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그 글은 기사가 아닌 광고였습니다. 신도들에게는 광고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마치 뉴스인 것처럼 소개한 것입니다. 하늘 전체에 구름을 덮였는데 저는 순간에 없애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음은 좀 민망해요. 하늘에 구름을 다 없애야 되니까. 등록 신도 수만 13만 5천여 명. 만민중앙교회가 지금의 대형 교회로 성장한 것은 이재록 목사가 치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목사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증언이 가득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를 권능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깨끗한 것들, 빛의 치료받은 이들의 간증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네, 지금은 목발을 없이 저렇게 걸으시고요. 여기도 휠체어를 타고 왔었는데 다진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발에 힘이 주어지고 지금은 혼자 걸을 수도 있답니다. 네, 82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계시냐고 욕창까지 생기셨는데 치료받은 간증, 뭐 다니다니 기도받고 뭐 성적이 올랐어요, 키가 컸어요, 뭐 남아에서 여러 바뀌었어요, 다운 증후군이 치료됐어요. 간증을 들으면 이게 멀쩡한 사람도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치료 간증들은 모두 믿을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권영진 씨도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근육이 파열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록이한테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이제 막 그거 하잖아요.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거 저 이 목발 집어던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게 믿음의 행위다 생각해서 목발 집어던지고 걸어갔어요. 아픈데. 교회에서 제작한 영상에서는 분명 상처가 다 나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뭐 뛰거나 할 때 아무 상관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병원 가서 초음파 진단했는데 저는 그래서 오, 다 나았네요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깜짝 놀라면서 상처가 더 벌어지고 피가 더 많이 고였어요 이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자 낫기는커녕 다리의 혈종이 무려 4cm 이상 더욱 커진 것입니다. 간증 찍자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게 영상이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영상 들고 와서 그랬더니 이거 괜찮아요. 다 방법이 있어요. 이러더니
제가 치료된 것처럼 해가지고 간증이 나왔어요. 목자의 권능으로 병원 치료 없이 좌측 종아리 근육 파열을 신속히 치료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만든 간증 영상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도받기 전에 영상에서는 분명히 근육 파열로 인한 안의 혈종 소견이 확인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받은 다음의 영상에서 이 단체에서 얘기하듯이 혈종이 더 감소되거나 조명하게 호전된 소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소견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항상 이제는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 치료받을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건 믿음 없는 행위라고 설교에 나와요. 그래서 항상 치료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치료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했죠, 저도. 아픈 곳을 치료와 이재롱 목사의 치료 권능을 뒷받침한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권능의 무한 단물. 무한 단물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의 기도로 짠물만 나오던 지하수가 하루아침에 단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한 단물을 눈에 바른 후 흉터와 부작용 없이 원하던 쌍꺼풀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당시 140kg 했던 체중을 50kg 이상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민교회 측은 무한 단물로 수족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무한 단물 수족관에는 바다의 고기와 민물고기가 이렇게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 물이, 이 무한 단물이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는 생명수라는 것을 또 민물고기와 바다 고기. 여기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합사를 시켰을 때는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거의. 그 염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넣어서 염도가 좀 떨어진다. 그럼 소금물 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 봐라. 이거는 하나님이 준 단물이기 때문에 민물에 고기도 살고 여기도 고기도 산다. 관공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 소금 넣는 거 알까요? 모를걸요 아마? 소금 넣는 거 몰라요. 소금 넣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소금을 넣고. 저희 엄마가 눈이 마이너스 0.0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눈이 되게 안 좋으세요. 엄마가 그걸 뿌리고 나니까 뭐 앞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고 2주도 안 돼서 당연히 안 보이죠. 눈이 아예 안 좋으신 분인데 2주도 안 돼서 진짜 다시 안경 맞추시고 교회 다니셨어요. 해수어와 담수어가 함께 산다는 무한 단물. 그것은 기적이 아닌 눈속임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물의 기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무한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의 기도로 탈바꿈했다는 단물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권능의 단물이 흘러나오던 수도는 끊겨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단물 저장 탱크에 붙어있는 안내문에 그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아 폐쇄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무한 만민교회 목사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목사님이신가요? 네, 신혜진 목사입니다. 네, 저 MBC의 장홍기 PD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결국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기적은 사람들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에 있어서의 그런 비성경적인 내용들은 교주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도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헌신들을 강요하고 착취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 단물과 더불어 이재롱 목사 권능의 상징은 또 있습니다. 유일하게 만민교회 안에서만 판매하는 것. 이재롱 목사의 손사진으로 포장된 케이스입니다.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만민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아픈 부위에 이 케이스를 얹거나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 시간도 중추신경외에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제가 손수건이 있는데요. 이게 케이스 안에 또 케이스가 있고 이 케이스 안에 또 손수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손수건이 있고요. 이재룡 목사 사진에서도 권능의 빛이 나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권능의 손수건에 이재룡 목사의 기도 덕분에 탄생했다는 권능의 손수건. 그래서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은 여러분 생명과같이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픈 거, 연약한 것은 여러분 손수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치료받으세요. 사실 지은 씨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감염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기도 받을 때 여기 폐가 여기 있으니까 폐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손을 얹고 손수건을 갖다 대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요. 나도 뭐 당회장님 기도받고 치료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약을 주시는데도 복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먹지 않는 게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라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시신경 이재룡 목사는 공공연하게 병원보다 믿음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일단 의존하면 믿음이 없는 거를 증거하기 때문에 정말 병원도 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내 보일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치료가 되는 건데 초기만 해도 병세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지 않고 버티자 상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최초에 이제 동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셨으면 아주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룡 목사의 말씀을 따르느라 약 없이 2년 반을 버틴 지은 씨는 결국 각혈까지 하게 됩니다. 뒤늦게 약을 먹고 나자 상태는 금세 호전됐습니다. 약을 먹게 됐을 때 이제 알리게 됐죠. 이재룡 목사 측에. 이재룡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간증할 때는 이제 당연히 약을 먹었다라는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교회 측이 지은 씨에게 거짓 간증을 하게 한 셈입니다.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신도들은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폐결핵이었던 사람이 본인이 약을 먹지 않고 치료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도 어떻게 보면 따라한 거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만난 만민 교인들 가운데 폐결핵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근데 원래 폐결핵이 엄청 대수롭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 옆에 기도하는 친구도 폐결핵. 매일매일 당일천을 하잖아요.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면 이쪽에서 막 각혈하고 옆에서도 막 피토하고. 우리 단원 안에도 두 명이 죽었어요. 그 이재룡 목사의 기도를 받고 살기로 어려들 아주 마음이 찢어지죠. 완전 쇠우로 죽어. 그리고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세요. 한때 만민교회의 열렬한 신도였던 유형근 씨. 그는 고심 끝에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결핵 환자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2006년도에 결핵으로 출연했습니다. 주일 새벽마다 이재룡 목사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거기 줄 서고 악수하고 기도받으려고 그것도 많이 했고 결핵이 심해지니까 이제 거동을 못하잖아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차로 교회까지 와서 제가 업고 와서 기도받기도 하고 누구보다 만민교회에 헌신했고
이재록 목사의 말을 신처럼 믿고 따랐던 아내는 당연히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안하니라는 말씀 아래 거의 한 5년에서 5년 반 정도를 치료를 하고 거의 소천할 때는 정말 바싹 마르고 폐는 거의 다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갔죠. 너무 안타깝죠. 불쌍하고 내가 조금 더 좀 일찍 깨어났으면 어떻게든 약을 먹여서 살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재록 목사는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병으로 사망하면 그 원인을 사망한 신도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사망이라는 죄나 육체에 행한 거나 이런 정말 그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볍게 오는 건데 내가 죽을 병이 왔다고 한 거는 죽을 이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라는 죄를. 죽으면 이제 제목을 갖다 붙여요. 그 사람 아무런 죄도 없고 제가 늘 알고 있는 자매거든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예쁘고 죄 없어요. 근데 죽으면 아 간음이 많아서 그랬다 그러고 예를 들면 뭐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러고 자녀를 믿음 내어오다가 죽은 부모 또 어떤 자녀는 엄마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아랑곳도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이걸 진짜 말이 안 되는. 심지어 교회 내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는 숨기려고 했던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공지였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치료 권능과 신도들의 피해에 대해 교회 측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교회 측은 영상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일부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여 신앙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다가 적절한 병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의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한 단물이나 권능의 손수건에 과연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록 목사의 치료 능력을 믿고 병원에 가지 않은 신자들, 그 환자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 약으로 치료받은 신도에게 거짓 간증을 하게 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거짓된 간증을 믿고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아 사망했다면 대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어렵게 PD수첩을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를 꼭 보호해달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들입니다. 이재록 목사가 처음 여성 신도들을 불렀던 그때의 기억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은 다시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록 씨의 전화를 처음 받았었어요. 그때 2008년이었거든요. 내가 있는 대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곳은 신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 이재록 목사의 기도처였습니다. 그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막 가는 길에도 기도하면서 빼꼼하고 고개를 여신 그 모습도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단에서 항상 정장 입고 신 같은 분이 현관문을 열고 사람처럼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게 충격으로 이제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는다 했더니 그러면 옷 벗을 수 있냐고. 내 가슴이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벗어 옷을 이러시더라고요. 그녀가 머뭇거리는 듯하자 이 목사가 성경 말씀을 꺼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도 에덴 동산에는 모두가 다 벗고 있어도 악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고. 이 목사는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까지 인용하며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처음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가까이
하시고 이제 저를 눕히시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 저도 이게 처음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할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두 고개를 돌린다고 내생물이나 하늘의 선진들도 내가 이거 하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었고요.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9명. 수년 동안 이재롱 목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 문자도 피하고 등장 멀리 했는데 날짜 같으면 너무 신장한 존재니까 그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갔고 다행히 성인 여자가 여기서 벗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점 딱 그냥 절대적인 시민이 벗어나는 벗어야 되는 거. 피해자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만민교회를 다닌 탓에 오랫동안 이재롱 목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달 속에 계신 목자님의 모습을 보며 목자님의 사랑도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요. 목자님의 덕분으로 우린 변화됐어요. 오랜 시간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피해자들, 어쩌면 복종은 당연했습니다. 그분이 곧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성령이고 그러면 그 성령이 하는 말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의심을 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라고 했을 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이재롱 목사는 피해자들을 모아 믿기 힘든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몇 명을 좀 만들고 싶다고 저를 포함해서 여자들 6명 정식으로 하나팀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2012년부터 제 하나팀 정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하나팀, 이재롱 목사가 집단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좀 가기 싫어하고 근데 무슨 이유로였겠는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니까 다들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너네 너무 촌스러우니까 뭐 포르노라도 보고 연습 좀 해오라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하나 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피해자들이 이재롱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마침내 이 목사의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성에 아예 부인하셨는데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위험합니다. 조금만 이제. 이재롱 씨가 성관계 요구하는 걸 솔직히 싫었다는데 왜 자꾸 말을 주셨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이재롱 목사의 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 영적으로 사랑했지. 육은 육이고. 영으로 너 사랑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날 사랑 줬지. 근데 그런 육의 사랑 싫다면 나는 거들떠도 안 봐, 육의 사랑은. 응, 싫어하면 거들떠도 안 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니까. 그래. 아침에 보자, 그래. 응, 사랑하고 왔는. 그 피해 당사자에게는 그건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순결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는 선과 악의 기준도 없고 윤리적 옳고 그름의 잣대도 없고 오로지 종교적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만 남을 뿐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악용한 교주가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이고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약 20년 전인 1999년 5월 PD수첩은 이재롱 목사에 관한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 5분 만에 방송이 중단되고 갑자기 얼룩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만민교회 신도들이 주조정실에 침입해 방송 장비를 부수고 전원을 내린 것입니다.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약 2천여 명의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MBC를 무단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편집했던 내용 가운데 약 15분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 15분이 이제 성추행, 성폭행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이제 당사자들 인터뷰, 또 녹취록, 또 그리고 저희가 그 주장하는 분들의 현장을 가서 이렇게 좀 취재도 갔었고, 그분이 가시면 이제 신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장소로 불러서 이렇게 뭐 그곳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재록 목사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폭력 의혹을 방송하면 이 목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그 가처분 결정이 없었어서 그 의혹 내용이 정상적으로 방송이 됐다면 이후에 추가 피해자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행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이재록 목사의 기도처에 간 건 PD수첩 방송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이재록이 이렇게 난 심심해서 어떻게 나 혼자 심심해서 어떻게 하면서 제 속옷을 풀더라고요. 근데 속옷을 푸는데 너무 능수능란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 분명 여자를 보면은 전혀 이렇게 마음에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분인데 내가 통과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 당장은 내가 얼마만큼 믿는지 신뢰를 하는지 지금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건가? 지난 99년 이후 지금까지 이 목사의 성폭력은 계속됐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20살 초반, 중반. 저한테는 너무 막내 동생 같은 그런 아끼는 자매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 수십 명의 자매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진짜 정말 욕이 나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1심 재판 결과 법원은 이재록 목사에게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진 목사가 심리적 한겁 불능 상태의 신도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다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고 심각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 거짓 증언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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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님의 진실은 만민교회 측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증거한다. 증거한다. 만민중앙교회와 성도들은 이재록 목사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항소심 과정을 통해서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만민교회 측은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 나오기 직전에 은폐문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요. 비서실에 몇 시까지 몇월 며칠 몇 시까지 비서실로 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비서실에서 이 목사와 개인적인 만남을 했던 여신도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에게 비서실에서 요구한 건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개인 만남을 하지만 성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었어요. 개인 만남도 너희가 원해서 너무 보고 싶다고 사모한다고 졸라서 가게 된 거라고. 인감 증명서까지 받아서 비서실에 제출을 했었고요. 이곳은 이재록 목사를 위한 곳이었을 뿐 피해 신도들을 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잘못된 선택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게 됐지만 내가 겪은 일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서라도 나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뿐만이 아니라 같이 도모했던 다른 범죄자들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유린하고 있는 이런 그런 나쁜 범죄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죄값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꼭 알리고 싶었다. 피해 여성들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들에게 고마움과 지지를 전합니다.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측은 성폭력과 은폐 의혹까지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와 미투연대에서는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만민중앙교회를 주재하면서 일반 교회와 다른 점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른바 예물 심기입니다. 금요일 밤 철야 예배 일부가 끝나자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갑니다. 이재록 목사의 아내이자 기도원장의 사무실입니다. 헌금도 이제 당장 오시면 하겠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실을조도 하지 말라. 다음에 하라. 당장 오시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무언가 건넵니다. 돈봉투였습니다. 신도들이 높은 자리의 목사들에게 돈을 바치는데 이것을 예물 심기라고 말합니다.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믿음 내보여야 된다. 믿음 내보인다는 게 뭔가요?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 헌금을 제가 교회에 드리는데요. 신비추 제가 하는데요. 아, 그거랑 별도로 이재록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한테 직접 바쳐야 그게 진짜 헌금이다. 비서한테 성도들이 만남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남이 2년, 3년씩 밀려있어요. 사람이 진짜 그 파도치듯이 밀려드는 거예요. 보통 한 5분, 10분씩 만나거든요. 그럼 10분 만나고 상담해주고 이게 예물 받고 그 팀 나가고 다른 팀 돌아가지고 또 상담해준 다음에 예물 받고. 사랑해요. 신도들의 예물을 가장 많이 받는 이는 이재록 목사입니다. 특히 생일이면 어마어마한 예물 심기가 펼쳐집니다. 비서실 쪽에서는 쇼핑백 나르기 바빠요. 쇼핑백 안에 예물, 봉투, 돈 들어있기 바쁘고 근데 그 봉투가 정말 큰 넓은, 굉장히 넓은 그 장례장실에 엄청 크게 펼쳐놓고 한 8명, 10명쯤 안 되는 인원들이 다 달라붙여서 몇 시간 동안 해도 안 끝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 봉투 안에 있는 돈을 빼서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그 액수를 그 봉투에다가 이 색연필로 크게 적어 10만 원이면 20만 원 20. 예물을 많이 바칠수록 이재록 목사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신도들은 아낌없이 예물을 심습니다. 때마다 내는 예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있는 힘껏 바쳐야 된다고 해서 또 있는 현금이란 현금 없는 현금 다 긁어가지고 또 내요. 3월에 헌신예배, 2월에 구정 인사. 이제 설 인사하면은 또 거기서 또 있는 돈 없는 성탄절 예물. 또 10월달은 창립기념일.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저도 개인 인생을 했어요. 신도들이 돈을 많이 내도록 고액자 우대 방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재록 목사와 사진을 찍으려면 최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말 만민이라는 곳은 우리 신도들에게 등에 빨대를 꽂아서 정말 단물가에 다 빨아먹을 정도로 치약 다 쓰고 나면은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짜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짜고 짤 때까지 빨아먹는 게 만민의 구조예요. 정당하든 뭐하든 없이 일체를 안 썼으니까 크고 적고 간에 일체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목회활동비는 당연히 받는 건데 그것도 안 받아왔고 지금까지 평소 이재록 목사는 교회 재정에 손도 대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교회 헌금 가운데 약 110억 원가량이 이재록 목사에게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냥 뭐 예물로 받아갖고 통장에다가 직접 자기가 그냥 다 쓰고 막 뭐 자식들 뭐 용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썰 때 이건 횡령이다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재룡 목사는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던 10년간 구제 또 선교로 427억, 11조, 감사, 건축 등으로 375억, 총 802억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받은 개인 예물도 따로 모아서 큰 금액을 교회로 헌금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소 검소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이재룡 목사. 있다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뭐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다면 사람의 욕심이 자꾸 잉태하죠. 그 방면에 또 내가 무조건 전략하고 안 써버리고 그래야 남은 걸 모아서 구제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니면 선교. 하지만 이재룡 목사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이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 전에 LA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했어요. 거기서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재룡 목사가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죠. 갔는데 홀짝을 좋아해요. 홀짝을. 와, 배팅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100만 원을 딱 하고 홀에 잃으면 그 다음에 또 홀에 200만 원을 가요. 또 잃었잖아요. 홀에다가 1800만 원을 가요. 와, 설득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날 저녁에 7천만 원을 잃었어요. 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 줬으니까 최종 좀 해결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만지면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쳤고요. 이 목사는 해외 선물 투자에도 손을 댔습니다. 제가 봤던 건 이제 모니터가 화면만 4개가 총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여기서 대부분 생활하는 거예요. 식사도 여기 다 하시고 시장이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8시 반부터 모니터를 켜놓고 잠이 또 3시에 끝나거든요. 3시까지 거의 매트리스 앞에서 앉아서 모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하시는 거 보면은 클릭도 느려서 또 실수했다고 하면서 어떡하니 노동이 날라갔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들으면 옆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그냥. 그가 즐겨했다는 해외 선물은 도박 못지않은 위험한 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미래에 가격을 예측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들인데 반드시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고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투기적 성향이 강한 선물이다, 상품이다 볼 수 있죠. 이재룡 목사는 수백억 원의 돈을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약 70억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라며 이재룡 목사에게 정성껏 심은 예물이 목사 개인의 향응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신도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다 보면은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뭐 내지는 자식들이 장애가 있거나 부모님이 뭐 어디 편찮으시거나 진짜 막 어디 막 상고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치료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예물을 심으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니까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진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구로동 단칸방에서 하는 제가 회원들 신방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집이 안 좋고 당회장님 가까이 되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외롭게 그 차가운 싸늘해진 그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당회장님 생일이라고 예물 50만 원 준비한다고 막 힘들게 알바하고 저한테 알바자리 없냐고 물어보고 설거지 알바하고. 현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수진 목사. 이재룡 목사의 셋째 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목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해지셨다고. 여전히 만민중앙교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잠깐 먼저 드리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장님의 친필 여러분들 성탄 메시지이십니다. 네.
1999년 PD수첩이 이재록 목사의 의혹을 방송한 지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난 신도들은 청춘을 빼앗겼다며 눈물을 흘렸고 또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었다고 절규했습니다. 만민교회 내부에 견제와 감시라는 게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여전히 만민교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록 목사는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그동안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 이것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현세의 고통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성찰하게 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이 평범한 말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